안녕하세요. 니팅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쿠키콘 한 콘으로 그래니스퀘어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블, 팝콘뜨기로 만든 그래니스퀘어 가방이거든요. 전체 모든 무늬를 이렇게 약간 네트 모양처럼 구멍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팝콘 무늬로 만들었어요. 실이 굵은 실이 아니어서 팝콘 무늬로 만들어도 두껍거나 무겁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끈은 한쪽은 여기서 바느질을 했고 한쪽은 제가 묶어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되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만들어 봐 주시면 올 여름 데일리백으로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바늘은 4/0 바늘을 사용했고요. 미니 쿠키콘 한 볼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우선 가운데 한 줄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실을 잘 잡아서 이렇게 교차를 한 다음 1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고리 안으로 바늘 집어 넣어서 실을 끌고 온 다음 한길긴뜨기로 만들 거라 기둥코 3코를 뜨고 그리고 무늬에 들어가는 모서리 사슬뜨기 3코까지 해서 총 6코를 떠줘요. 그리고 고리와 끝실, 빼돈 실 두 줄 위로 한길긴뜨기 3코를 뜰게요. 자, 바늘에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1코 그리고 고리가 커지지 않게 잘 잡은 다음 또 바늘에 실 걸어서 고리 안으로 실을 끌고 올라와 준 다음 한길긴뜨기 2코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3코를 뜹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들어가는 사슬뜨기 3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3코를 또 떠주세요. 둘 여기 고리 안에다가 꼭 떠주셔야 돼요. 한길긴뜨기를 뜨고 이런 구멍에다가 뜨면 안 돼요. 무늬가 나오지 않으니까 바늘에 실 걸어서 또 고리 안으로 한길긴뜨기 3코 지금 시작한 6코와 3코, 사슬 3코, 한길긴뜨기 3코 떴으니까 사슬 코 3코를 뜹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3코를 뜰게요. 둘, 그리고 바늘에 실 걸어서 3코. 자, 한길긴뜨기 3코를 뜨면 또 사슬뜨기 3코를 뜹니다. 지금 한길 3코, 사슬 3코, 3, 3, 3, 3 이렇게 떠져 있는 모양이고요. 이 처음에 만들었던 매직링, 한 줄 매직링 안으로 모든 코가 들어와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는 한길긴뜨기를 두 코만 떠서 1단을 마무리할 건데 한길긴뜨기 두 코만 뜨는 이유는 맨 처음 기둥코 한 코를 올려줬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두 코만 떠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리 안으로 하나 두 코를 떠줍니다. 지금 이렇게 사슬 6코 3, 3, 3, 3, 3, 3, 2까지 떴어요. 네 면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한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의 모양이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3개인데 사슬 기둥코 3코가 있으니까 한길긴뜨기 2코와 합쳐서 3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빼뜨기는 코를 찾지 않아도 그냥 여기 모서리 안으로 바늘을 쑥 집어넣어서 여기 맨 처음 6코를 떴던 이 아래로 그냥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떠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네모 모양이 모티브가 조그맣게 만들어졌어요. 2단부터는 팝콘 무늬를 넣어서 만들 거니까 천천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우선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뜨기 3코를 떠줘요. 그리고 우선 모서리에 먼저 떠줄 건데요. 한길긴뜨기 총 4코의 팝콘을 뜰 거라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3코만 우선 떠주세요. 둘
이렇게 하면 기둥 포함해서 모서리에 총 4코가 떠졌어요. 바늘을 살짝 들어서 코의 크기를 늘려준 다음 여기 기둥코 하나, 둘, 세 코를 뜬코 중에 제일 윗부분에 바늘을 푹 넣어서 여기 고리를 빼놓은 고리를 바늘에 걸어줍니다. 그리고는 뒤쪽으로 당겨서 꺼내주면 지금 팝콘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모서리에 지금 팝콘 하나를 뜨면 꽉 차거든요. 여기를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주세요. 땡겨주면 자리가 생겨요. 그 아래로 다시 한길긴뜨기. 이렇게 당겨서 다음 팝콘을 뜰 자리를 조금 만들어주고, 모서리에는 팝콘과 팝콘 사이에 사슬뜨기 총 6코가 필요해요.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슬뜨기 6코를 뜨고, 방금 뜬 자리와 같은 자리 바로 옆으로 모서리 아래로 한길긴뜨기 4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4코를 떴어요. 그리고는 코가 빠지지 않게 살짝 들어주고, 하나, 둘, 셋, 4코. 이게 처음 뜬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고, 빼놓던 고리를 바늘에 걸어 뒤로 바짝 당겨줍니다. 버블이 두개 지금 팝콘이 만들어졌죠. 다음 모서리로 넘어가야 하는데, 다음 모서리로 넘어가기 전에는 사슬뜨기를 세 코를 꼭 떠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 모서리로 넘어갈게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모서리 여기 뜨고 난그 왼쪽 모서리로 넘어가서 하나, 살짝 오른쪽으로 코를 좀 당기면서 떠주면 두 개를 다뜰수 있으니까 좀 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코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또 코가 빠지지 않게 위로 살짝 들어주고 네코 중에 첫 번째 코 머리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 늘여놨던 코를 바늘 끝에 걸어주고요. 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바짝 코에 걸어줘야 뒤쪽으로 빼기가 훨씬 쉬워요.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빼내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모서리 안에 같은 자리에 팝콘을 떠야 되기 때문에 여섯 코에 팝콘 뜨기를 떠줍니다. 좀 길죠? 그리고는 그 방금 뜬그 자리, 같은 자리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한길긴뜨기 4코 팝콘뜨기를 떠줍니다. 4코를 뜬 다음 여기서 바늘을 넣어 고리를 걸어서 그냥 느슨한 상태로 하면 빠지지 않아요. 두 번째 손가락을 바짝 들어준 다음 코에 딱 걸리게 해서 뒤로 빼내줍니다. 그리고 또 옆면을 넘어갈 때는 사슬뜨기 3코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음 모서리에 같은 방법으로 방금 만든 모서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둘, 셋. 네 코를 뜨고 코를 늘려준 다음 첫 번째 코에서 두 번째 손가락을 바짝 들어서 코에 딱 걸리게 한 다음 빼내줍니다. 모서리에 필요한 사슬뜨기는 6코를 떠줍니다. 자, 6코 보이죠? 둘, 넷, 여섯. 그리고 또 모서리에 하나, 둘, 셋. 모서리는 규칙이에요. 한길긴뜨기 팝콘을 뜨고 사슬뜨기 6코. 그리고 옆면을 또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슬뜨기 3코를 뜹니다. 그리고는 또 마지막 남은 모서리에 좀 전에 뜬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팝콘 사슬 6개, 팝콘 떠주세요. 4코를 뜨고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바늘에 딱 걸리게 걸어준 다음 뒤로 빼내줍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는 버블. 여섯 코 옆에는 또 팝콘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빼뜨기를 두 번을 해줄 거예요. 우선 여기 네모 모양이 잘 만들어졌는지 모서리 모서리를 확인을 하고, 여기 팝콘 뒤쪽에 이렇게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 뒤쪽으로. 봤을 때 살짝 당겨보면 기둥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제가 바닥에 한번 놔볼게요. 모서리에는 사슬 6코를 떠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져요. 지금 여기. 이 모양과 같은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팝콘을 모서리에 두 개씩 넣었는지 잘 확인을 하면 2단 완성될 수 있습니다. 3단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 모서리로 빼뜨기로 이동을 한번 해줄 거예요. 빼뜨기 한 상태로 왼쪽 방향 모서리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온 다음 빼고 빼고 해서 시작 지점을 이동을 해줬어요. 자, 여기도 또 모서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랫단에서 네 번을 반복했던 방법이에요. 자, 우선 처음 시작은 기둥코 사슬뜨기 세 코를 뜨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세 코를 더 떠줍니다. 자, 그리고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고리를 건 다음 빼줘요. 다음 빼뜨기 하는 자리는 여기 아래쪽이에요. 지금 바늘이 걸려있는.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모서리에는 사슬뜨기 6코 규칙이었죠?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는 다시 여기 아래로 방금 뜬 바로 같은 자리 옆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코의 한길긴뜨기를 모두 뜬 다음 또 팝콘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사슬 세 코를 떴던 부분에 또 팝콘을 계속 이어서 떠줄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옆면에 사슬뜨기는 세 코를 떠주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옆면 아래로 하나, 둘, 셋, 네 코를 뜹니다. 그리고는 옆면에 팝콘을 완성. 그리고 다음 모서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도 또 사슬뜨기 세 코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모서리 이어서 떠볼까요? 이렇게 V가 만들어지는 모서리 아래로 팝콘 한길긴뜨기 네코 팝콘을 뜬 다음 사슬은 총 6코를 뜹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방금 뜬 팝콘 바로 옆자리에 다시 네코 팝콘 뜨기를 떠주세요. 팝콘을 뜨고, 좀 전에 옆면에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가 아닌 다른 부분은 무늬를 넘어갈 때 사슬뜨기 세 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하나, 네 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서 팝콘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 사슬뜨기 세 코, 그리고 또 모서리에다 뜰게요. 모서리는 아주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외웠죠? 팝콘, 사슬뜨기 6코, 팝콘. 뜨고,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뜨고, 그 옆에 또, 둘, 셋, 다시 팝콘을 만들어주고, 또 사슬 3코, 그리고 옆면, 여기 아래로 한길긴뜨기 4코 팝콘을 떠줍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팝콘을 수백 개 떠야 되겠죠? 이렇게 떠주고 또 옆으로 넘어갈 때는 사슬뜨기 3코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모서리에 또 팝콘 6코 팝콘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넣어서 빼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를 뜬 다음 또 모서리에 떠주세요. 쭉 당겨서 이렇게 빼준 다음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아래로 옆면에 무늬를 떠줍니다. 셋, 넷,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하나, 둘, 3코를 뜬 다음 핀을 걸어놓은 자리에 빼뜨기를 하면 3단이 완성이에요. 이제는 제가 방법은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모서리 부분을 6코 뜬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지금 네모가 만들어졌죠. 팝콘을 뜨면서 사슬을 많이 떴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 무늬가 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1단에서는 한길긴뜨기 3코를 떠서 여기 만들었고요. 2단에서는 보면 지금 옆면이 팝콘이 두 개가 생겨요. 3단에서는 한 면에 팝콘이 하나, 둘, 셋, 여기서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생길 거예요. 이렇게 4단에서는 4개, 5단에서는 5개 팝콘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 옆면 모서리에는 똑같이 팝콘 6코 팝콘을 뜰 거고 사슬 3코를 뜬 다음 팝콘 사슬 3코, 팝콘 뜨고 또 여기 모서리에 무늬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선 제가 4단까지 뜨는 방법을 더 보여드릴 건데 여기 빼뜨기를 했는데 시작 지점을 앞쪽 사슬뜨기 6코가 떠져 있는 곳으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사슬 3코를 뜨고 시작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같아요. 기둥코 3코 올려서 한길긴뜨기 4코를 뜬 다음 팝콘 무늬를 만들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그리고 또 모서리니까 만들어주면 되겠죠? 무늬를 떠주고 하고 그리고 사슬 3코 뜨고 자, 여기 옆면 하나 두 개의 팝콘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모서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두 군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사이사이에는 사슬뜨기 3코는 꼭 떠주셔야 되겠죠. 뜨지 않으면 무늬가 찌그러져서 모양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떠서 첫째 코에 넣어준 다음 여기 좀 전에 사슬 3코를 떴고요. 또 옆 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사슬뜨기 3코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팝콘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사슬 3코를 꼭 떠줘야 돼요. 팝콘과 팝콘 사이에는 사슬 3코 그리고 모서리 가기 전에도 사슬 3코를 꼭 떠주셔야 됩니다. 뜨지 않으면 팝콘이 딱 붙어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모서리 만들어주고 모서리니까 사슬뜨기 6코 6 그리고 그 모서리 바로 옆자리에 또 무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뜨고 이렇게 한 다음 빼뜨기. 그리고 사슬 3코. 그리고 또
팝콘 무늬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뜨고 또 사슬 3코 옆 무늬로 넘어갈 때 모서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사슬 3코를 뜨고 무늬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자, 또 다음 무늬로 넘어갈 때는 사슬뜨기 3코 자, 여기가 모서리가 되겠죠? 모서리 이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떠볼게요. 코는 한길긴뜨기 4코를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뜨고 사슬 3코 또 모서리 한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무늬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지금 아직 이쪽에 한쪽 면이 남아있죠. 자, 계속 이어서 떠볼게요. 마지막 4단의 팝콘입니다. 사슬 3코를 떠서 처음 시작했던 모서리 코의 뒤쪽으로 기둥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또 확인을 해볼까요? 모서리와 모서리코를 이렇게 당겼을 때 삼각형이 딱 나와야 돼요. 4단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알려드린 방법, 모서리와 옆면을 뜨는 방법을 알려드린 대로 반복해서 뜨다 보면 계속 모서리가 늘어나면서 큰 네모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버블이 6개가 나온 6단까지 떴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방은 바닥을 16단까지 뜬 모양이에요. 16단까지 뜨면 가방 바닥은 16단까지 버블이 16개 나올 때까지 뜨게 되면 30cm 정도의 가방 바닥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옆면을 만들면 되는데 이 그레니스퀘어 가방은 그 32cm가 나온다고 해서 가방 바닥의 크기가 아니에요. 모서리가 이렇게 이렇게 접혀 들어가고 남아있는 부분이 가방 바닥이 되기 때문에 가방을 좀 바닥이 너무 큰데 하고 적게 줄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가방 크기 만큼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은 16단까지 모두 완성한 다음 옆면 뜨는 방법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단까지 열심히 떠주세요. 저는 이 16단을 다 뜨지 않고 가운데 부분 줄이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방 바닥을 완성하고 나면 모서리 부분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가방을 다 뜰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뜰 거예요. 이렇게 기둥코가 올라갔을 땐 세 코만 떠서 기둥에 핀을, 바늘을 꽂아 이렇게 버블을 떠주고 모서리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네 코, 팝콘뜨기를 뜨고 이렇게 넣어서 뜨고 옆면으로 넘어갈 땐 사슬뜨기 세 코를 떠서 똑같이 팝콘을 계속 뜰 거예요. 어디까지 뜨냐면 가운데 부분 직전까지를 떠줄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뜨고 팝콘을 떠준 다음 이렇게 봤을 때 총 16개가 떠져 있으면 8개, 8개씩 나눠지겠죠. 저는 여기 6개가 떠져 있으니까 3코씩 반을 나눠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핀을 하나 걸어줄게요. 8코씩 나눠주세요. 그리고는 핀이 걸려있는 전 코까지 사슬 3코와 팝콘을 반복해서 뜹니다. 이렇게. 핀을 걸어놓은 전 코까지 팝콘을 반복해서 뜨고 우리 규칙대로라고 하면 팝콘에서 다음 팝콘을 갈 때 사슬 3코를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뜨지 않을 거예요. 뜨지 않고 그대로 팝콘 끝난 지점에서 가운데 부분은 뜨지 않고 가운데를 지나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팝콘을 떠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펴지지 않고 저 핀은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이 좁아지겠죠. 이쪽으로 넘어와서 뜨지 않고 다음 칸으로 팝콘을 떠줍니다. 핀을 꽂아서 바늘을 꽂아서 빼주고 그럼 두 개의 팝콘이 이렇게 웃는 눈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다음 면을 넘어갈 때 사슬 세 코를 떠주세요. 계속 이제는 8개의 팝콘이 16개를 늘려서 떴다면 8개의 팝콘이 만들어질 거예요. 옆면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8개의 팝콘을 뜨고 가운데 부분을 만들어주고 모서리를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옆면을 넘어갈 때는 사슬뜨기 3코 까먹지 말고 꼭 떠주고 한 단을 뜨고 나면 되돌아가서 그 단이 잘못된 곳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음 단을 뜨는 방법도 팁이겠죠. 그래야 풀어지는 단이 적어 푸르시오를 적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모서리는 바닥을 뜨던 방법을 똑같이 뜨고 다시 여기 가운데 핀을 좀 빼볼게요. 빼고는 여기서도 3개 가운데를 16개까지 떴다면 8개가 되겠죠. 8개를 나눠서 가운데 핀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핀 전 코까지 버블을 떠주세요. 뜨고 다시 빼고 사슬 3코 뜨고 핀 전코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떠줍니다. 자, 그리고는 바늘을 꽂아서 마무리하고 핀 걸린 전코에서 여기서는 사슬을 뜨지 않아요. 바로 버블에서 버블로 넘어가요.
버블에서 버블로 넘어가면서 웃는 눈처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사슬세코 또 떠주고 옆으로 넘어가서 버블을 또 하나 만들고 여기서 했던 방법과 그 다음 그리고 내면을 똑같이 모아준 다음 마무리를 해주세요. 제가 그 다음 단 뜨는 방법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옆면을 똑같이 가운데 부분 웃는 눈 모양으로 사슬 세 코를 뜨지 않고 가운데 코를 건너뛴 다음 빼뜨기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사슬 세 코 뜨고 모서리는 같은 방법으로 제가 뜬다고 알려드렸거든요. 옆면을 5, 6개를 뜨고 옆면을 이제 올라갈 건데 초보분들이 뜨시다 보면은 이 모양이 바닥에서 옆면으로 올라가는 면을 체크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 모았던 여기 부분 한 곳에다가 핀을 걸어놓고 다 뜰 때까지 빼지 않는 게 좋아요. 다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음 지금 뜨는 단부터 옆면 1단이거든요. 옆면 1단 뜨고 이제 2단을 뜰 건데 다 뜰 때까지 이 핀을 빼지 않고 뜬 다음 옆면 뜨는 단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서리를 이어서 뜨고 옆면은 14단까지 뜰 건데요. 높이가 조금 낮게 더 높이 뜨고 싶은 분은 16단까지 뜨셔도 돼요. 옆면에 2단을 떠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뜨고 뜬 다음 사슬 3코까지 뜨고 그리고 이렇게 뜨고 떠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코를 모았던 부분 전까지 떠줘요. 바닥이 16단이어서 버블을 8개만 뜨면 또 그 옆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옆으로 가운데 면의 가운데 부분을 넘어갈 때는 사슬을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져 있는 버블은 건너뛰고 아무것도 뜨지 않을 거예요. 건너뛰고 다음 여기 이 가운데는 뜨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핀을 걸어놓은 이렇게 뜬 부분에서는 뜨지 않고 사슬도 뜨지 않고 그 전 단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이어서 버블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때요? 핀을 걸어놓은 처음 모았던 부분과 그 윗부분이 똑같이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서리까지 또 8개의 버블을 뜰 거예요. 계속 모양을 옆면을 뜰 때는 사슬 3코를 꼭 떠줘야 되겠죠? 두 번째 버블 뜨고 모서리까지 총 8개의 버블을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코를 줄여가면서 옆면을 높이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뜨면 되는 그래니 스퀘어 백이에요. 이상하게 제일 잘 들어주고 편한 가방이고 뜨개 가방이 각이 지지 않고 이렇게 늘어지는 모양처럼 드는 가방들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서리에 왔으니까 모서리에서는 사슬뜨기 6코 떴어요. 그리고 떠줍니다. 4코를 뜨고 또 이어서 떠요. 자, 모서리를 지나서 갈 때는 사슬뜨기 3코 여기서도 4면 그 다음 옆면을 갈 때도 여기 모았던 부분에 핀을 걸어주세요. 4면 모두에다가 핀을 걸어주면 뜨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자, 여기 모았던 부분 모든 4면에 핀을 하나씩 다 걸어주도록 할게요.
사슬을 뜨지 않고 바로 버블을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슬 3코까지 뜨고 그리고 여기 핀을 걸어놓은 전 사슬 뜨기 3코 아래까지 팝콘을 뜹니다. 반복적인 방법이라 그 부분 부분 팁만 알면 그냥 쭉 떠가면 되는 방법이라 그래서들 많이 더 뜨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핀을 걸어놓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모았던 구간까지 왔어요. 여기서 넘어갈 때는 사슬을 뜨지 않고 바로 건너 가운데 부분을 건너뛰고 다음 곳에서 또 하면 아래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모아지는 V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넘어갈 땐 사슬 3코 뜨고 다시 팝콘 코를 보지 않아도 되고 뭐 어렵게 단수를 체크하기도 어렵지 않고 저는 되게 재밌게 떴거든요. 이렇게 하고 모서리 부분은 사슬이 이미 뿍 6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죠. 여기서는 팝콘을 넣고 사슬뜨기 6코와 팝콘 떠주면 됩니다. 자, 뜨고 다시 빼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뜨고 같은 자리에 팝콘을 또 떠주세요. 그리고는 모양 만들고 모서리를 지나서 옆면으로 갈 때 사슬뜨기 3코 그리고 다음 사슬뜨기 3코 아래로 또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핀을 걸어놓은 모서리 전까지 가운데 부분, 면의 가운데 부분 전까지는 팝콘과 사슬 3코 뜹니다. 자, 이러면 옆면 뜨는 방법은 제가 모두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또 가운데에 핀 걸어놓은 자리 옆으로 사슬을 뜨지 않고 바로 넘어가요. 바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팝콘을 만들어줍니다. 모양을 한번 제가 작게 뜬 거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 크게 떴던 바닥이 줄어들면서 바닥 모양은 그 네모 안에 만들어지는 네모가 바닥이 되게 돼요. 그리고 옆면이 이렇게 높이가 16cm 정도 나오면 저는 적당한 높이라고 보는데 좀 짧게 떴다 하시는 분들은 두 단 정도까지 더 뜨셔도 돼요. 그 이상은 더 뜨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핀이 걸려져 있는 부분이 옆면에 1단, 2단 해서 14단을 떠서 윗부분 마무리하는 방법과 끝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는 않지만 팝콘으로 뜨기 때문에 코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코를 보기가 어렵게 체크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니까 뭐 TV도 보시면서 음악도 들으시면서 가방 옆면까지 모두 떠주세요. 그리고 윗부분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옆면을 14단이나 16단까지 뜨고 나면 이런 형태의 큰 가방이 생기겠죠. 이렇게 아래쪽 바닥이 있고 위로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네 부분이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윗부분 가방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실을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앞쪽으로 한번 빼뜨기로 늘 하던 것처럼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둥코를 하나 올리고 그 모서리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다섯 코를 뜰 거예요. 하나, 둘,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셋, 넷, 다섯 코를 뜰 거예요. 이렇게 뜨고 나면 여기 시작 부분에 핀을 하나 걸어줄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코를 세서 이렇게 처음 부분에 핀을 하나 이렇게 걸어줄게요. 그리고는
버블 위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고 버블 아래쪽으로 버블 사이에 사슬 아래쪽으로 짧은뜨기를 세 코를 뜨겠습니다. 둘, 셋. 그리고 다시 옆 칸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세 코를 떠줘요. 그리고 여기 버블을 모아뜨기 했던 그 부분은 뜨지 않고 바로 옆 사슬로 넘어가 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그옆 사슬로 넘어가서 하나, 둘, 셋. 또 모서리가 나오면 모서리 아래쪽으로는 짧은뜨기 다섯 코,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다시 옆 버블과 버블 사이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또옆칸 사슬 아래로 사슬 짧은뜨기 세 코를 뜹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전체를 다 짧은뜨기 한 바퀴 떠주세요. 여기 핀을 걸어 놓은 모서리 시작했던 부분 전 사슬까지 짧은뜨기를 한 바퀴 모두 떠주세요. 이렇게 하고 핀 걸어놨던 곳에서 빼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한 다음 실을 잘라서 가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툭 풀리지 않게 가방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 실은 그 가방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서 가방 안쪽에다가 숨겨주시면 돼요. 이게 한 번에 숨길 수가 없고 네트팩처럼 계속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듯이 내려와서 조금씩 한줄한 줄씩 감침질 하듯이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는 여기 아래로 뒤쪽으로 숨겨주고 또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더 넣어서 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끈은 연결해서 뜨지 않고 떠서 연결을 할 거예요. 좀 가방이 사이즈가 작지 않은 가방이라 가방 코수가 많아요. 사슬뜨기를 160코를 떠주셔야 되거든요. 뜨는데 여기 끝실은 조금 연결해야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30cm 정도 남기고 사슬을 160코를 떠주세요. 만약에 진짜 160코를 처음 뜨는 분이다 하시면 40코마다, 30코마다, 아니면 50코마다 핀을 하나씩 걸어서 떠주면 여러 번 세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만약에 30번째 코다. 그러면 30번째 코를 뜨고 그 바늘 아래 걸려있는 자리에 핀을 하나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코수를 좀 길게 해서 160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저는 한요 정도만 떠서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160코를 뜨고 난 다음에 짧은뜨기 기둥코인 사슬코를 한코 떠줍니다. 그럼 161코가 되겠죠. 여기서 160번째 코, 바늘 아래 하나,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를 뜨고요. 그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번더 떠서 느렸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첫 코에 또 스티치 마커를 하나 걸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서 내려갈 거예요. 사슬뜨기를 가운데 두고 한 바퀴 짧은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둘, 셋.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뜨기예요. 한 줄씩 걸어서 뜨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뜨고 한 코에 하나씩 쭉 마지막 코전 코까지 쭉 떠줍니다.
가방은 끈을 두 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코스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같은 코스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센치로 재는 거 아니고 160호 코스 세서 떠주세요. 이렇게 한 코에 한 줄씩 뜹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만약에 코가 빠뜨리거나 더 늘어나면 꺾이는 모양이 생길 거예요. 꺾이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풀어서 다시 하시면 되고 한 코에 하나씩 천천히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한 줄씩 걸어서 짧은뜨기. 지금 3코 남아있거든요. 3코 남아있는 거에서 2코만 더 뜨고 마지막 코에는 느려뜨기 2번. 그래서 총 4코를 마지막 코에 다 떠줄 거예요. 여기 제일 한 코 남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같은 자리에 하나, 둘, 셋, 4코를 떠줍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서 가다가 마지막 코에 4코를 뜨면 이 코들이 많아지면서 방향이 뒤집어지게 돼요. 사슬 반대쪽에 또 뜨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4코를 떴으니까 바로 옆 코 하나 둘 셋 넷 4코를 떴고 여기 마지막 코 4코 뜨기 전 마지막 코 마주 보고 있는 뿌리와 맞닿은 부분에 반대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코 여기 또 짧은뜨기 그리고 또 그 옆자리에 사슬을 한 줄만 떠서 오고 반대쪽에 보다 보면 이렇게 약간 X처럼 보이는 코 두 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면 사슬을 완전히 감싸면서 뜨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깥쪽으로 사슬 코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 사슬을 두 줄 모두를 바늘을 넣어서 또 한 코에 하나씩 전체 다 짧은뜨기를 떠주면 돼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갑니다. 자, 꺾이는 부분 없이 빠뜨리는 코 없이 이런 식으로 저기 끝까지 떠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렇게 뜨다가 첫 코 뜬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느려뜨기를 한 번 더 뜨면 한 바퀴를 다 뜬 거예요. 그런데 짧은뜨기만 뜨는 게 아니라 또 한 바퀴를 빼뜨기로 둘러줄 거거든요. 그러면 늘어짐도 적고 끈이 살짝 더 도톰해져서 사용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뜨고 뜨고 떠서 갑니다. 지금 첫 코를 뜨는 코와 마지막 코까지 떴어요. 여기까지 뜨고 나면 여기 첫 코 뜬 느려뜨기를 떴던 그 부분에 느려뜨기를 한 번 더 떠주세요. 자, 이렇게 뜨고는 핀을 빼고 첫 번째 떴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 전체 코를 한 바퀴를 다 두르면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줄 거거든요. 빼뜨기를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그대로 이어서 빼뜨기, 빼뜨기. 여기 머리코에다가 한 줄씩 두 줄을 모두를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옆 칸으로 넘어가면서 빼뜨기. 빼뜨기.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빼뜨기 코가 가방 끈을 뜬 안쪽으로 코가 모양이 더 생기면서 이렇게 볼 때도 이 오른쪽이 더 좀 도톰해 보이죠. 여기는 얇은 것처럼 보이니까 빼뜨기로 가면서 한 바퀴를 전체 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쭉 가서 반대쪽으로 돌면서 돌아와서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주고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끈두 개. 열심히. 진짜 한코한코 열심히 떠야, 떠다 보면 또 금방 완성이 되니까 또 한번 열심히 떠봐 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다 전체를 둘러서 더 이상 빼뜨기 할 자리가 없어지면 실을 30cm 정도 적당히 잘라주세요. 빼주고, 자, 끈두 개는 한쪽은 이쪽 방향에, 또 한쪽 끈은 뒤쪽 방향에다가 걸어줄 거예요. 자, 우선 길게 만든 끈을 실이 빼뜨기를 한쪽으로 자른 실을 바늘에다 끼워줍니다. 그리고 가방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를 한 2cm 정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리지 않게 잘 꿰매주시면 돼요.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풀리지 않게 가운데 부분과 그리고 옆으로 가서 또 옆부분을 튼튼하게 꿰매줍니다. 바늘을 왔다 갔다. 빼뜨기 코 쪽으로는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쫙 당겨주고 저쪽으로도 또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적당히. 너무 바느질을 많이 하지 않아도 꼭 해야 될 부분, 양쪽 끝과 가운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여기 안쪽으로 실을 가져와 숨겨줄게요. 숨겨서 잘라주면 한쪽은 완성. 지금 여기가 짧아서 제가 완성한 가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묶었거든요. 자, 끈이 좀 늘어져서 짧게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좀더 길게 빼서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끈을 짧게 해서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묶여있는 반대쪽에는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꼬이지 않게 끈을 잘 풀어서 여기를 똑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주는데, 이 넣어주는 실을 양쪽을 똑같이 같은 길이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뭐 코바늘의 길이를 이용하든, 줄자를 이용하든, 같은 높이만큼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실을 빼놓은 끈을 바깥쪽으로 한 바퀴 감아서 감은 고리 사이로 위쪽으로 들어서 빼내줍니다. 그리고 매듭이 튼튼하게 엮이도록. 자, 이렇게 묶어주면 위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풀리지 않거든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방 끈을 숄더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됩니다. 어때요? 끈뜨기 힘드셨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쿠키콘, 미니콘 한 콘으로 가방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한콘 하셔서 이렇게 내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짐도 적은 네트백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레니스퀘어 백이다 보니까 이 버블이 직선으로 나오지 않아요. 사선으로 꺾여서 이런 모양으로 나와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콘에는 예쁜 컬러들 많거든요. 저는 그린 계열들도 예쁜 색이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으로 천천히 한땀한땀 소중한 나의 가방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 궁금한 내용 있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즐거운 뜨개 하세요. 지금까지 니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